정관장 황진단과 티브로드의 플라이오프 2차전 2국 시작합니다. 이현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티브로드의 이상훈 감독, 어제 장고대국에서 패했던 이동훈 선수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요. 네, 뭐 결과적으로 또 성공을 거뒀고요. 네. 바둑 내용도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또 승리를 거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2국에 이제 누가 출전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 팀 내 선수들도 의견이 갈리는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 정관장의 김영상 감독과 티브로드 이상훈 감독이 오더를 내는 방법이 완전히 네. 대조적이거든요. 지금 김영상 감독은 그날 당일날 뭐 5분 전까지도 선수들이 모르고 있을 정도로 네. 좀 비밀리에 내는가 하면 네. 이상훈 감독은 이미 2차전 지금 5국까지 다 정해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장단점이 있을 텐데요. 2국에 과연 어떤 선수들이 출전을 할지 일정 후에 공개합니다. 네, 포스트 시즌 플레이오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3번기 6일 동안 연속해서 벌어지는데요. 현재 2차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훈 선수와 김승재 선수군요. 네, 티브로드는 지금 1차전과 지금 나오는 순서가 같아요. 네. 네, 오더가 같고요. 정관장은 지금 김명훈 선수가 2국에 나왔습니다. 네. 자, 1차전과 동일한 티브로드 이동훈, 김승재고요. 정관장 홍진단의 김명훈. 상대 전적은 1-1입니다. 김승재 선수는 동일합니다. 1차전과 동일하게 2국에 출전을 했고 김영상 감독이 김명훈 선수를 출전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가장 현재 정관장에서는 컨디션 좋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네. 신진서 선수를 제외하고는 한승조 그리고 김명훈이거든요. 네. 그래서 한승준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오더를 보면 두 감독 모두 약간 그 내일이죠. 네. 네, 그 후반에가 승부처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는 일단 김명훈 선수를 먼저 내는 그런 카드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양 감독이 주장들은 또 둘째 날로 좀 아껴둔 모습인데요. 자, 과연 2국의 승부는 어떻게 될지 대국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016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의 플레이오프 2차전 2국이 시작됩니다. 네, 정관장 황진단의 김명훈 선수. 김명훈 선수 대국 전까지 오더가 나오기 전까지 전혀 모르는 모습이었어요. 아, 네. 김영상 감독 굉장히 즐거워하는 모습인데요. 네. 네. 김명훈 저희도 사실 믿기지가 않았잖아요. 그래도 네. 알고 있지 않았나 하고 계속 물어봤는데도 김명훈 선수는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자, 반대로 티브로드의 김승재 선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고요. 이상훈 감독 1차전과 동일한 오더를 냈는데요. 네. 혹시 3, 4, 5도 그렇게 갈까요? 제가 농담 삼아 네. 너무 오더 머리 쓰기 귀찮으셔서 네. 그냥 똑같이 내시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웃으면서 지켜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국은 속기 대국입니다. 각자 10분에 40초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똑같이 내도 뭐 선수들이 이겨주니까 이상훈 감독 얼마나 편할까요? 네. 근데 사실 이상훈 감독이 아무 뭐 그 편하게 낸다기보다는요. 사실 네. 또 그 1차전 때 보면은 박정환 선수를 0-1로 이제 밀리고 있는데도 네. 4국에 배치했잖아요. 네. 뭐 말로는 물리적으로 힘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지만 사실 어느 감독이면은 사실 네. 박정환 카드를 2-0으로 지고 있는데 정말 내고 싶거든요. 유혹에 많이 들 텐데 그런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불안하죠. 2-0으로 지고 있으면. 아, 그렇죠. 그리고 네. 쓰지도 못하고 만약에 3-0으로 진다고 하면은 또 후폭풍이 엄청 날 텐데 결과적으로는 뭐 좋았고요. 아, 지금 김명훈 선수와 김승재 선수는 모두 1차전에서 패했습니다. 김승재 선수는 2국에서 나와서 상대팀의 주장이죠. 네. 신진서 선수에게 패했고 김명훈 선수는 사실 아직도
그 패배가 기억에 날 거예요. 뭐 1차전 승리를 내 손으로 결정 지을 수 있는 바둑이었었는데요. 네, 2대0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박민규 선수와 만나서 네. 사실 중반까지는 지기 힘든 네, 그런 흐름의 바둑이었었는데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뭐 해설자들 사이에서도 이국에 누가 나올 것이냐 의견이 많이 갈리는 모습이었는데 네. 제가 보니까 공통된 의견이 딱 하나 있더군요. 뭐였죠? 어우강입니다. 어우강이요? 어차피 5국은 강유태. 아, 네. 네. 지금 이성 해설위원이 이제 1국 그 방송을 봤는데 어제 뭐 밤새면서 연구를 했다고 하는데 결국은 지금 예상대로 안 되잖아요. 네. 네.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밤새고 안 했는데 네. 저는 사실 이국의 티브로드는 박민규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요. 네. 정관장은 한승주 선수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그리고 5국은 말씀하신 대로 티브로드는 강유택이 나온다.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상훈 감독님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는 하여튼 무조건 강유택 선수는 5국에 나온답니다. 네. 김승재 선수와 김명훈 선수 이 두 선수 만일 놓고 좀 비교를 해볼까요? 양 팀의 3지명 맞대결이고요. 네, 뭐 랭킹도 비슷합니다. 김명훈 선수가 22위, 김승재 선수가 27위니까 뭐 사실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되고요. 네. 플레이오프 성적이 김승재 선수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부진하네요. 플레이오프에서는 4승 10패. 두기도 많이 뒀지만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성적이 좀 부진한 편입니다. 두 선수의 기풍으로 좀 비교를 해주시죠. 네, 일단 김승재 선수는 어떻게 말할까요? 좀 속깊하고요. 그리고 바둑을 굉장히 무난하게 네. 두어가는 스타일입니다. 한 2, 3년 전쯤인가요? 김승재 선수 기사가 날 때마다 항상 이 남자의 바둑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었는데요. 네. 그건 이제 바둑 스타일도 좀 있고 또 외모도 늘 짧은 머리로 네. 네, 좀 강한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그런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바둑이 굉장히 그 뭐랄까요? 쿨해요. 그냥 남자 바둑이라는 생각이 딱 들 정도로 그런 스타일의 깨끗한 바둑을 두는 스타일이고요. 네. 반면에 김명훈 선수는 전투형이죠. 전투형이 가고 힘도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후반의 마무리가 조금 약점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포석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금 손을 빼네요. 이곳을 포구 치게 되면 이제 그 유명한 알파고 이세돌 바둑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 칸을 받으면 이곳 들여다보는 수. 이제는 뭐 정석처럼 두기 때문에 이러고 여기 이게 지금 배석이 약간 달라지긴 했는데 이러고 이제 중국식 뭐 피는 하면은 비슷한 진행이 만들어지죠. 자, 일단 손을 돌렸는데요. 김명훈 선수, 김승재 선수 보면은 최근 10경기 7승 3패 뭐 두 기사 모두 좋고요. 네. 근데 2016년 성적을 보면 김명훈 22승 20패, 김승재 14승 13패. 거의 승가패가 비슷해요.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기사고도 50% 정도밖에 되지 않고 KB리그 성적도 비슷하네요. 김승재 선수가 9승 7패, 김명훈 선수가 8승 5패. 상대 전적도 1승 1패. 네. 데이터로만 예상을 하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딱 5대5입니다. 네, 지명도 3지명. 네. 나이도 25살 동갑. 네. 참 제대로 붙었네요.
이 바둑은 속기대국인데요. 초반에 시간을 꽤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김승재 선수 입장에서 뭐 가장 떠오르는 수는 역시 이제 두 가지 정도 있겠죠. 여기 하나 흙이 두 줄 않았기 때문에 끊는 자리가 있는데 여길 끊어가는 건 흙도 지금 벌리는 자세가 너무 좋죠. 예, 벌리면서 이 굳힘 형태랑 호응이 되면서 좋은 형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끊는 것보다는 아마도 이제 이곳으로 손이 올 겁니다. 네. 네, 뭐 그냥 협공을 한다거나 또는 하나 세워놓고 예, 이런 식으로 협공을 하는 지금은 우변 쪽으로 백이 손이 돌아올 가능성이 크죠. 자, 그냥 갔는데요. 교환을 하는 이유는 좀 무겁게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 안형을 좀 뺏는 건가요? 둘 다 맞다고 보면 되는데요. 네. 안형도 뺏으면서 흙이 이제 붙여서 이단저치는 수습하는 수 또는 날일자로 들어가서 좀 안에서 쉽게 사는 걸 막는 의미도 있고 또 여차하면 흙이 삼삼팔 수도 있고요. 좀 무겁게 만드는 의미는 있는데 네. 지금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해놓고도 이제 흙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될 경우에 요즘에 이 형태에서는 이렇게 붙여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차렷 자세로 두는 형태를 많이 둡니다. 네. 이제 차이가 있다면은 이 수는 이제 백이 선수는 잡긴 하는데 역시 여기 이 형태는 귀에 삼삼이 남아 있어서 아직 완벽한 집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흙이 세워준 형태에서 백이 여기서 먼저 둔다고 해도 그렇게 뭐 강력한 통렬한 공격 수단이 없기 때문에 차라리 후수지만 그냥 이렇게 귀를 확실하게 지켜놓고 여기는 두면은 그때 같이 횡마를 하는 것이 더 낫다.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교환을 하지 않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이제 흙도 여길 안 뒀으니까 이제 기세상으로는 달리고 뭐 이쪽을 지켜가는 형태. 백이 이런 형태에서도 어차피 그냥 두네요. 날일자 달렸을 때도 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옆으로 옆구리 붙여가는 수도 사실 이 형태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네, 국가대표팀의 사전 승부 예측도 딱 5대 5입니다. 자, 승패를 정말 예상하기 힘들어요. 모든 데이터에서 거의 비슷한 두 선수인데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지금 이 바둑의 부담감, 그게 문제가 되겠죠. 네, 부담감도 그렇고 현재 네. 분위기 자체가 아무래도 티브로드가 여유가 많죠. 네, 1차전에서도 대역전승을 거뒀고 네. 김명훈 선수가 개인적으로도 부담이 좀 클 겁니다. 네, 김승재 선수와 김명훈 선수. 네, 정정을 좀 해야겠죠? 네. 네, 김명훈 선수의 나이를 제가 너무 많이 올려버렸네요. 네, 나이가 20살. 5살 차이가 네, 5살 납니다. 네, 5살 차이네요. 김승재 선수도 참 프로 데뷔가 빨랐어요. 네. 2006년과 2012년 차이가 나고요. 네. 김승재 선수가 벌써 10년이 넘었네요. 입단한 지가. 김명훈 선수도 뭐 입단하자마자 정말 굉장한 유망주로 떠올랐고요. 네. 특히 이제 2015년 레츠런 파크베에서 결승까지 올라가면서 네. 그 당시 결승 상대가 공교롭게도 정관장의 일지명이죠. 신진서 선수예요. 네. 네. 신진서 선수에게 아쉽게 패하면서 이제 준우승을 하게 됐고요. 그 후로 조금 주춤했었는데요. 네. 최근에 다시 좀 좋은 모습이고 김승재 선수도 한때는 이 랭킹이 한 자리대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좀 많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양 팀의 3지명 맞대결이고요. 정규리그에서는 9승 7패, 8승 5패를 거뒀습니다. 네, 뭐 두 기사가 모두 일단 100번 승률이 훨씬 좋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김승재 선수가 오늘 100이기 때문에 이걸로만 봐서는 좀 기분 좋은 상황이고요. 차이가 보통 나긴 나는데 저렇게까지 많이 차이 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두 기사 모두 100번 승률이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네, 지명 간 성적인데요. 김승재 선수가 1지명에게는 승리를 거두지 못한 모습이네요.
네, 김명훈 선수는 1지명 2승 2패. 뭐 고루 성적이 비슷한 편인데 네. 김승재 선수는 네, 1지명 3패가 좀 눈에 들어오네요. 바둑이 지금 네. 제가 설명드렸던 거는 이거 붙이는 수로 차렷 자세로 그냥 두는 것도 많이 둔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뒀어요. 그냥 이쪽을 하나 붙여서 세워주고 여기 협공하는 수를 두니까 그때 여기 호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백도 이쪽을 씌워가고 네. 흑도 또 손을 빼고 씌워가고 서로 제갈 길을 가고 있는데요. 네, 거의 뭐 네. 상대가 두는 것을 받아주질 않습니다. 핵은 이 두 점을 가볍게 처리할 생각인 건가요? 네, 뭐 버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 뭐 백이 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한 수를 또 가이소에서 잡는다고 하면 이런 건 가볍게 이제 버리겠죠. 네. 근데 지금 이런 지금 김승재 선수가 둔처럼 이런 크게 지켜간다면 언젠가는 이제 아마 움직일 겁니다. 뭐 삼삼을 판다거나 맛을 좀 보겠죠. 이대로 다 들어가기엔 너무 큽니다. 여기서는 보통은 이제 날일자를 하나 교환을 해두고 손을 빼는 수를 많이 두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후수가 되지만은 한 칸을 띄어서 다음에 뭐 이런 치점 간다거나 해서 이 백을 좀 괴롭히는 그런 수를 노리는 것도 두긴 하는데 지금은 글쎄요, 선수를 잡는 게 이렇게 교환을 해두고 이거 지금 이쪽이나 아니면은 날일자 정도 또는 음목자 정도도 좀 상당히 좋은 자리죠. 자, 선수를 택했고요. 다시 고민입니다. 이 두 점을 지금 단순하게 움직이고 나가는 것은 흙도 좀 너무 무거워요. 네. 어떻게 나가더라도 네,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지만 일단 뭐 산다고 해도 피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을 거고요. 뭐 삼삼을 파서 백의 응수회를 한번 물어본다거나 또는 이제 이쪽으로 두어서 여기에 뛰어드는 걸 보면서 나중에 맛을 좀 볼 수는 있죠. 그럼 백도 지금은 그 방향으로는 안 갈까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두었기 때문에 여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네. 상변 쪽이. 여기 백이 근데 한 번 더 가이수를 한다고 해도 뭐 이런 식으로 둔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이수 해야 되는데 네. 사실 이래도 맛이 나쁘거든요. 이래도 뛰어든다거나 하면은 이걸 전부 다 백이 집으로 만들긴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서로 간에 지금 당장은 아마 두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우변이 상당히 좋은데 어디를 둬야 할지 약간 애매합니다. 평범하게 둔다면 갈라치는 수를 두어야 하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이건 좀 밋밋하긴 한데요. 네. 김승재 선수의 선택은 네. 근데 굉장히 쉽게 두는 스타일이에요. 김승재 선수가 이 정관장에 박진서 선수가 이제 일국에 두었었는데 박진서 선수랑도 비슷해요. 네. 굉장히 쉽게 야, 저렇게 그냥 쉽게 처리해도 되나 할 정도로 쉽게 바둑을 좀 알기 쉽게 두는 스타일입니다. 이 대국을 하는 모습도요. 머릿속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막 고뇌하는 그런 모습은 잘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시원시원하죠. 네. 그래서 사실 남자의 바둑이라는 얘기도 들은 건데요. 근데 이제 김승재 선수가 좋을 때는 뭐 너무 알기 쉽게 두면서 판을 이겨가니까 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바둑을 패할 때 보면은 가끔은 너무 허무하게 진다. 네, 너무 그냥 쉽게 지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얘기도 들어요. 때로는 쥐어짜는 게 필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김승재 선수가 이제 좀 극복을 해야 될 문제고요. 네. 뭐 1차전 때도 그런 모습이 좀 나왔죠. 뭐 상대편 주장 신진 선수와 두긴 했지만
그래도 좀 어떻게 보면 완패를 당했어요, 그 바둑에서. 지금 회계 고민할 게 있나요? 지금요? 네, 일단 이쪽은 두진 않을 거고요. 이 형태는 흔히 이제 이렇게 양쪽을 흔히 말하면 양날개라고도 하긴 하는데 네. 이 양쪽의 눈목자 형태는 이 삼삼이 너무 비어 있어서요. 아.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삼삼을 띄어들면은 이건 흙집이 아닙니다. 안에서 이렇게 쉽게 살아가는 형태가 돼서 별로 좋은 형태가 아니거든요. 상변을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었군요. 네, 지금 일단 먼저 응수를 한번 물어보죠. 자, 백이 받는 수는 차단하는 수는 이곳과 늘어서 두는 수. 네. 네, 두 가지가 있고요. 이쪽으로 막는 거 수가 있는데 지금 일로 막지는 않을 거고요. 는다거나 인상각을 웅크리는 형태인데 기세는 내려서는 겁니다. 이 당장 안에서는 살 수 있는 형태는 아니에요. 기본 사활만 보면은 안에서는 잡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늘어서 두게 되면 맛이 상당히 나쁘죠. 이제 아까 같은 맛이 있기 때문에 바로 움직여 나갈 수도 있고요. 또는 이쪽으로 침입해 들어갔을 때도 나중에 이곳 움직이는 맛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백의 응수에 따라서 김명수는 다음 수를 선택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좀 고민이 됩니다. 빈상각으로 두기에는 차체로 좀 당한 형태고 이곳이 나중에 이렇게 되는 모양이니까 여기가 항상 선수잖아요. 붙이고 나가거나 할 때도 약점이 있어가지고 백이 좀 기분이 나쁘거든요. 강하게 두는 거는 이렇게 두고서 다 잡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요. 이렇게 두고 웅크려서 백초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밀고 나가도 끊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둔 형태는 뭐 붙인다거나 하게 되면은 뭐 쉽게 뭐 이런 모양만 만들어도 뭐 패는 쉽게 나는 형태예요. 호구만 치더라도요. 지금은 생각할 게 많은 장면인데요.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둔다면 저는 늘어서 네. 네. 네, 차단하는 4, 수를 둘 것 같은데요. 7, 8. 아, 빈상각으로 두는군요. 단순하게 귀의 사활만 보면은 흙이 이곳을 밀어가고 막을 때 이제 젖히고 호구치면은 패가 나는 형태죠. 나중에 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당장은 흙도 두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두는 거는 일단 백이 당장 패를 해도 패감이 없어요. 흙이. 네. 패 내는 맛을 좀 남겨두고 뭐 바로 지금 여기가 이런 형태니까 곳을 뭐 움직여 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거 하나만 해놓고 지금 다시 손을 빼고 뭐 이쪽이나 두어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상대의 응수를 봤으니까요. 네. 자체로는 흙이 득이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이런 교환이 이제 미리 수순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백이 좀 두터워진 다음에 이런 데를 두게 되면 백이 이쪽으로 막아서 전체를 다 잡으러 와버립니다. 이렇게 두어서. 안에서 살기가 힘들겠죠. 미리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좋고요. 김승재 선수가 고민을 하는 동안 김명훈 선수도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흑초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둘 것인지 더 건드릴 것인지 그 결정을 먼저 해야 되고요. 이건
어느 쪽이죠? 그래도 건드리는 쪽인가요? 혹시 귀의 맛을 보고 네. 백이 뭐 받아주면요, 이런 식으로 붙여서 받아주면은 계속 이제는 확실하게 아까 수 나는 맛이 있잖아요. 네. 뭐 술을 바로 내지 않더라도 어차피 귀 쪽에 폐맛이 있으니까 네. 좀 굳혀줘도 된다는 겁니다. 뭐 이런 것까지 교환을 해두고 네. 또 다시 뭐 날을 자를 둔다거나 이런 식으로 또 집을 좀 깨러 오겠죠. 들여다보거나 해서. 이 정도만 깎아주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네. 정규 시즌 2위 팀의 챔피언 결정전 진출 확률이 좀 신기하죠. 네, 4회 그리고 탈락이 8회. 네. 이게 좀 그냥 상식적으로는 생각이 잘 안 나는 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2위 팀이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걸 계속 이 CG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 1차전 때부터 네. 정관장 입장에서는 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CG를 왜 자꾸 틀어주나 하는 네. 생각이 들 것 같은데 4번 남았습니다. 네, 바둑 리그는 좀 특이합니다. 데이터는 데이터일 뿐 이라고 믿고 싶겠죠. 네. 김승재 선수도 손을 뺐고요. 지금 여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김명훈 선수가 약간 애매하게 이제 삭감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백이 받아주기는 이제 귀 맛도 있어서 좀 싫은 형태고 그렇다고 이제 김승재 선수가 손을 뺐다고 봤을 때도 둘. 야 지금 이렇게 두 놓고 가는데 이게 당장 뭐가 눈에 보이는 수가 보이질 않기 때문에 일단 김승재 선수도 손을 뺀 거고요. 하나하나 둘 때마다 김명호 선수의 수가 의도가 굉장히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이거 뭐 다음에 당연히 막는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백이 이제 차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뭐 위로 한 칸 씌웠던 수와 비슷한 맥락 아닌가요? 네. 네 이제는 뭐 이쪽을 붙여간다거나 이 한 점을 지금 제압하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단순히 깎아두는 정도가 아니라. 네, 지금 보면 이제 미는 것은 여기가 선수라고 보면은 네. 들여다보는 자리가 너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렇게 되는 형태니까 그래서 지금 김승재 선수도 이렇게 받는 지금 형태는 이 수가 정수로 보입니다. 자 이제는 뭐 귀를 밀고 나가서 수를 낸다기보다는 이런 데를 붙여서 30초 네, 하나, 이런 밑으로 파고드는 둘, 셋. 넷, 다섯, 술을 내고 여섯, 싶은 곳이죠. 일곱, 여덟, 아홉. 바로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좀 두텁게 처리를 하는 건가요? 네, 두 점을 어차피 버리는 경험하면서 네. 예, 그리고 이제 이쪽도 아마 활용을 하고 확실하게 다 처리를 해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정관장 황진단과 티브로드의 플레이오프 2차전 2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명우 선수와 김승재 선수의 대국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 전반기만 해도 예,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그, 이렇게 다시 잘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지금 8승 5패로 만족하고 있어요.
각종 대회에서 성적이 매우 안 좋아서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싸워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 뭐 인터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초반은 좋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살아나는 모습입니다. 최근 5경기 리그에서 4승 1패를 거둔 모습이고요. 키프로데와 정관장 황진단의 플레이오프 2차전. 네. 하나 교환을 하고 들어가긴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를 먼저 들어갔어요. 셋, 그리고 밀어 가니까 그리고 나서 다섯, 붙였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네, 지금 그냥 붙인 것보다는 미리 하나 교환돼 있는 게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네. 활용이 된 모습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막고 있는 형태가 되는데 백은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일단 이렇게 되면 이 젖히는 한 방이 너무 아프죠. 뭐 지금 바로 막을 수도 없고 네. 늘어야 되는데 계속 밀고 들어가도 사실 기분이 나쁘고요. 그렇다고 지금 여기서 30초 하나 둘 이쪽으로 있자니 이거는 끊어주면은 다섯, 여섯, 맛보기예요. 두 점이 잡힌단 말이죠. 기분 나쁜데요. 이 자세가 훨씬 낫군요. 네, 그렇죠. 여기 그냥 뭐 붙이는 것보다는 여기서부터 네. 하는 게 일단 좋은 수순이고요. 여기 젖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분이 나쁜데요. 30초. 여긴 하나, 여전히 끊어지는 둘, 것도 남아 있고. 셋, 넷, 다섯, 여섯. 저 이때 너무 궁금합니다. 지금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이쪽으로 캡 틀어 막아야 되는데 이 네. 형태는 여기 끊었을 때가 또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다음에 이쪽 끊는 수가 있잖아요. 백이 받으려면 여기 뭐 또는 일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끊었을 때 또 다시 지켜야 되는 맛이 있고요. 일단 늘어서 받았고요. 그 이후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는데요. 차라리 안 받는 거 아니니까 여길 두면은 그냥 이쪽을 호구 치던가 해서 뭐 귀 있는 실리를 내주더라도 예, 바깥에는 네. 흙도 좀 많이 열버지긴 했죠. 이렇게 되고 흙이 뭐 늘어서 둔다거나 또는 치받아서 두는 형태가 되는데 30초 하나 지금으로선 이 길이 나을 수도 셋, 있겠네요. 네, 백은 차라리 넷, 손을 빼는 게 다섯, 나아 보입니다. 네. 받아서 잘 해결이 안 되니까 그냥 막습니까? 너무 천연덕스럽게 막으니까 당연한 자리라는 듯이 막는데요. 네, 당연한 자리입니까? 끊으면 네 두 점을 버릴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이쪽으로 여기서 일로 받으면 끊어서요. 이제 거의 맞복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렇다면 끊을 때 이쪽으로 받는다. 30초 하나 둘, 여기도 기분이 나쁘고요. 네. 다섯. 김명훈 선수는 바로 끊었고요. 여기는 뭐 이쪽이랑 상관없이 막더라도 그냥 이렇게 젖혀 있게 되면은 수상전 자체는 뭐 싸움이 흑이 유리합니다. 이렇게 두게 되면은 백이 수가 몇 수 안 되죠. 30초 그냥 하나, 두어 간 거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근데 이거는 왜 하질 않았을까요? 끊어두는 교환 자체는 지금 두면은 네. 뭐 지금 이렇게 받겠죠. 백이 다르게 받을 수는 없고요.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닌가요? 미리 물어봤으면은 네. 여기서 흙이 만약에 이쪽으로 끊었을 때 이렇게 백이 받는다면은 흙이 여기를 안 끊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 밑으로 연결하는 것도 있고 이쪽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 있었거든요. 둘, 네. 셋, 지금 네. 먼저 물어보는 게 좀 다섯, 재밌었을 것 같은데. 여섯, 일곱,
근데 저는 지금도 네. 되게 기분이 나빠 보이거든요. 지금 다른 건 없잖아요. 이거는 끊어서 안 되고요. 네. 뒤로 받으면 이 수밖에 없죠. 네. 네. 근데 그러면은 일단 이거를 이렇게 돼야 되는 형태니까 이 관통당하는 모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두지 않고 이쪽을 젖혀서 있더라도 사실 이쪽 수상 정도 100이 빠른 게 아닙니다. 우변에 기분 좋은 자리도 남아있고 네. 하변 자체도 문제고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김승재 선수의 모습은 준비된 게 있다는 듯한 모습인데요. 자, 흙은 일단 여기 젖혀 이을 겁니다. 뭐 이쪽을 지금 넘어가는 것은 여기를 젖힘을 당하는 순간 네. 예, 수상전이 뭐 흙이 갑자기 수가 너무 많이 줄죠. 지금 여기를 둬야 되고요. 젖혀 이어야 되고 일단 이쪽 수상전 한번 보겠습니다. 이교환은 지금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언제든지 하면 되는 곳이니까 30초 하나 이렇게 둘, 끊어가는 형태가 셋, 만들어지면 넷 다섯 네 잡으려면 이렇게 치중 가서 두어야 하는데 네, 이건 뭐 단순하게 두는 거는 그냥 이렇게 젖혀 있기만 해도 젖혀 있고 증강을 틀어 막아도 흙이 한수 빠릅니다. 네, 쉽게 그냥 수선전을 해도요. 백이 한수 부족하죠.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떤 대비책이 있는 거죠? 참 이럴 때 보면 궁금해요. 그냥 네. 천연덕스럽게 두는데 제가 보기에는 백이 좀 좋은 형태는 잘 안 나오거든요. 사실 여길 두었을 때 이쪽 호구 쳤을 때 지금 여기서 변신을 하는 것도 가능해요. 여기가 이건 교환해두면 되니까 네. 살려줘도 이거 관통을 해도 이 자세도 흙이 네. 나쁘지 않거든요. 다섯, 백이 넘어갈 때 이거 뚫고 나가더라도 일곱, 여덟, 아홉 특별히 다른 작전이 있는 게 아니죠. 네, 지금은 글쎄요. 일단 여기 이 자리가 너무 크니까 중앙 쪽 이쪽도 지금 급하고요. 백 입장에서. 네. 30초 하나. 중앙을 둘, 둬야 됩니까? 여기는 뭐 흙이 두더라도 넷, 자체적으로 끊으면은 백도 여섯, 일곱. 정리를 할 수는 있어요. 아홉, 끊으면은 네. 이렇게 단수 쳐서 104번 남았습니다. 이건 젖히면 패가 되거든요. 이 패가 되는데 흙이 그때 잡으면 다시 이쪽 단수 치게 되면 차단을 할 수가 있죠. 이쪽을 차단 단수 치면 근데 여기가 지금 관통하는 게 계속 기분이 나쁜데 백이 지킨다고 했을 때도 네. 그렇게 좋은 행마가 안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가는 거는 좀 그렇고요. 하나, 그렇다고 단수 치고 나가는 것도 별로 좋은 행마는 넷, 아니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국가대표팀의 실시간 승부 예측은 47대53입니다. 역시 흑이 괜찮은 싸움인데요. 네. 어렵다고 하네요. 근데 느낌은 47대53 그 이상인데요. 네,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명훈 선수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이걸 하나 나가놓고 뭐 이쪽으로 한번 응수를 물어봐서 지금 맛보기죠. 여기 관통하는 수와 이쪽 차단하는 거 30초 맛보기를 하나, 하는 게 있고요. 수상전이 자신 있다면 셋, 지금은 바로 차단하는 네. 겁니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바로 갔어요? 네, 그런데 일단 이거는 되게 기분 좋은 선수 활용을 일단 가능합니다. 이거 한 방으로 여기가 바로 넘어가는 수는 없어졌고요. 단순하게 계속 수상전하는 건 지금 백이 부족하니까 수를 늘려야 되거든요. 이 바깥쪽에서 이런 식으로 두는 거는 막아서 수는 거의 안 늘어나고요. 네. 이건 가능한가요? 뭐죠? 이렇게 두면 끊는 건 이어서요. 탈출이 안 네, 되는데요. 탈출이 안 되죠, 이거는.
그러면 여길 두고 젖힐 때 네. 같이 젖힌다. 이건 얘기가 되죠? 여기 둘 때 양단수가 되니까. 30초 하나, 둘, 이런 수가 됩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얘기 같아요. 젖힐 때 일로 젖혀서 네. 다음에 양단수가 있으니까 이걸 교환을 해주면은 이 교환이 돼 있으면은 끊어두는 교환만 돼 있으면 이거 나가면 되는데 이걸 교환 안 하니까 이 돌이 없을 때 여기서 뭔가 차단이 안 되죠. 나가더라도 이쪽으로 이면 그만이죠. 자 이렇게 되면 백도 이쪽은 그냥 가만히 늘기만 하더라도 일단 수는 늘었나요? 네, 수가 늘어나는 네. 형태입니다. 여섯, 일곱, 여덟. 네, 그쪽도 마찬가지고요. 이걸 젖히는 것은 지금 뭐 끊어놓고서 이쪽으로만 둬도 그 이제는 이 한 점이 장문으로 잡혀 있죠. 네. 자, 젖히면은 뭐 지금은 당연히 끊지도 않고 먼저 나가는 게 더 좋은 수네요. 어려운 게 맞는데요. 그러면 회귀 네. 수상자는 할 수 없다는 뜻이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네. 여기가 30초, 계속 신경 쓰이죠. 4, 수가 늘어나고 있으니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어렵습니다. 여덟, 아홉. 자, 지금 백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흑도 단수 교환은 아까우니까 이렇게 교환이 되고 네. 더 이상 이걸 잡으러 갈 수는 없어요. 이건 뭐 늘면은 일단 자체로 봉쇄도 잘 안 되지만 여기가 언제든지 젖히면은 사활이 걸리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났죠. 그렇다면은 잊고서 여길 두고 이걸 둔 다음에 여길 둬야 되는데요. 이거는 교환 하나 해놓더라도 이걸 두고 이쪽을 넘어가는 수순이 와야 됩니다. 근데 이건 어려운데요. 백이 지금 이쪽을 자꾸 버티더라도 하나, 이거 잡을 수 있습니까, 둘, 이 백을? 셋. 그건 넷, 좀 떨리는 다섯,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버틸 수가 일곱, 있나요? 여덟. 근데 백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모양이 다음에 이제 여기 찝으면은 연결이 되니까 백도 이제 지키고요. 이걸 해놓고 흙이 이렇게 옆으로 살아둡니다. 그런데 백도 여기는 무조건 두고 봐야 돼요. 여기 관통당하는 순간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근데 네. 이 돌이 잡히는 형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쪽을 계속 뚫고 나가도 가만히 늘게 되면 이쪽 30초 이쪽도 하나, 또 같이 끊어지기 둘, 때문에 셋, 넷, 네, 이건 흙이 잘 안 되는 모습이고요. 여섯, 일곱. 어차피 비슷하다는 얘기인가요? 생각보다 흙이 어려운 게 많네요. 네, 이쪽 붙이고 나가는 수가 저는 네. 수가 안 된다고 봤는데 막상 나오니까 만만치 않습니다. 30초 하나, 둘. 네, 정관장 황진단의 검토실 모습인데요. 신진서 네. 선수를 비롯해서 퓨처스 네. 리그 선수 포함해서 전원 선수도 있는 모습이고요. 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네. 네. 계속 생각났어. 걔가 우리 넥센 제가 또 넥센 팬이거든요. 이현욱 해설위원이 네. 사랑하는 네. 그렇습니다. 손혁 코치님께서 또 와주셨는데 김영상 감독과 좀 인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정관장을 좀 응원하러 오셨는데 오늘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될 텐데요. 정관장 황진단을 응원하는 마음에 빵을 또 한 보따리 사서 네, 그것도 아주 맛있는 빵을 사오셨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하변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요? 관통은 했네요, 일단. 지금 여기를 그냥 나가니까요. 네. 이곳을 찌르고 여기 꽉 있는 형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쪽은 이제 여기 찝는 것과 여기 사는 게 맞보기라 흙은 잡히는 건 없고요. 30초 하나. 일단 이거는 너무 시원하게 관통돼가지고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이쪽을 둬야 되는 두는 게 맞죠. 자, 흑이 백이 이곳을 찍고서 이제 끊어가면은 여기는 살아가는 형태인데. 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일단 집은 백에 어떻게 보면 큰 보고라고 했으는 게 다 깨졌기 때문에 일단 집은 이거는 김명훈 선수가 확실히 편할 것 같은데요. 이 중앙 쪽에 백돌도 아직은 좀 돌봐야 되는 돌들이잖아요. 하나, 둘, 셋. 그런데 단지 넷, 문제는 이렇게 다섯, 두게 되면은 여섯, 백도 일곱, 이쪽을 나오는 여덟, 게 있어서요. 아홉. 네, 나오고 싶 막는 거는 끊어서 이 싸움은 흑이 안 되죠. 네. 네, 이건 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잡힙니다. 뚫고 나오면은 흑이 이제 이쪽을 버릴 것 같아요. 이렇게 밀어서. 아. 예. 네. 그러면 그쪽은 당장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변신을 네. 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부분적으로 실리만 봐서는 네. 백집이 정말 많이 깨졌어요. 흑은 지금 다른 데에 실리가 많잖아요. 여기는 원래 백의 모양이었단 말이에요. 30초 하나, 둘, 김명훈 선수가 확실히 편해 넷, 보입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그게 좋은 수순인가요? 자, 아까는 이교환을 해놓으면 네. 흑이 이제 아까 같이 변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지금 교환을 안 해놓고 두잖아요. 이렇게 되면 좀 얘기가 다르죠. 네, 막는 거는 역시 그때 뭐 이쪽을 이어도 마찬가지고 이건 맛보기로 좀 곤란하고요. 지금도 아까처럼 두면요. 그걸 밀어서요. 네. 셋, 넷. 이거는 이쪽을 잇는 게 다섯, 가능해지죠. 여섯, 일곱. 장문이에요. 여덟. 저 지금 얘기가 달라지죠. 열. 일단 먼저 찔리는 게 좋은 수입니다. 흑도 뭔가 똑같은 형태로 만들려면은 여기를 그냥 끊어야 돼요. 그래서 백이 이으면 이제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때 백이 잇지를 않고 이런 식으로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뭐 한 칸 뛰어나가면은 역시 잡히는 형태는 아닙니다. 뭐 이교환을 해도 되고요. 이러고 나가도 30초. 이것도 거의 하나. 비슷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섯, 여섯. 막아도 일곱, 됩니까? 여덟. 지금 이 얘기는요. 이으면은 이쪽 끊어 두고 이렇게 끊을 때 그때 그냥 버리겠다는 얘기고요. 한 칸 띄어서요. 흑이 백이 만약에 여기 먼저 이런 걸 악수를 먼저 해주면 이수가 가능한데요, 근데? 30초, 하나, 이 밑에는 둘, 못 살거든요, 이렇게 되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면 여기 그냥 끊어 잡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금 이걸 물론 너무 잡고 싶은데 이렇게 네. 되면 이 형태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붙이게 되면은 잡히는 형태예요. 네, 못 삽니다. 아, 이게 근데 지금 좀 재밌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교환을 해두지 않고 그냥 하고 치면요. 30초. 네. 패가 나는 모습인데요, 둘, 이것도. 셋, 넷. 이 교환이 다섯, 안 돼 있으니까. 여섯. 백이 붙이면은. 여덟. 아홉. 네, 지금 보면요, 여기가. 아까 요견이 됐으면 확실히 죽잖아요. 네. 근데 이걸 교환 안 해놓고 해버리면 패가 됩니다. 네, 젖혀서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뭐 이건 또 흑이 버틸 만한 거군요. 이건 일단 여기가 워낙 악수를 해놨기 때문에. 네. 설마 김승혜 선수 이쪽 사활을 착각한 건 아니겠죠? 30초 하나. 근데 왜 이렇게 착각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지었죠? 순간 좀 흔들리는 네. 모습이었죠? 자, 여기서는 흑이 이제 그냥 후고 치는 게 네, 좋은 수입니다. 그냥 잡히지 않는 유일한 수고요. 지금요, 네. 가득이 여기 이제 패가 나는 형태인데 다른 데를 보시면 흑이 너무 좋아요. 지금 이쪽 네 점도 완전 곰마가 돼 있고 여기 네. 지금 이게 때려져 있는 형태니까 하나, 둘, 엄청나게 셋. 두텁죠. 뭐 어디 한 군데 열 군데가 없어요. 네.
지금 우리 이런 자리도 원래는 끊으면 네. 수상전은 이쪽은 잡을 수 있는데 이거는 자꾸 백이 못 이기니까 뭐 이렇게 못 두는 거예요. 백 입장에서도. 그런 상황에서 지금 패가 되는 거면 확실히 바둑은 협조기겠네요. 네, 이거는 확실히 흑이 편합니다. 패맛도 남아있고요. 지금 여긴 나중에 여기가 또 호구가 이쪽에 돌이 와 있어서 네. 흑이 이런 식으로 쪽을 정리를 했을 때도 귀쪽에서 거의 선수가 하나, 되는 형태예요. 둘, 저 치면은 셋, 이것도 그냥 못 삽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으로 젖히고도 마찬가지죠. 맞게 되면은 역시 똑같이 패가 납니다. 때리게 되면은 역시 패가 되고요. 뭔가 여기를 끊어가는 게 뭐 돼야 되는데 당장은 네. 되게 흙이 그냥 빈상각으로 뚫고 나오면은 봉쇄가 안 돼요. 역시 그쪽 바로는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아, 이거는 다섯, 여섯, 곤란합니다. 김승재 선수. 여덟. 아홉, 그래도 패를 하긴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떡하죠? 네, 일단 다른 데에서 너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네. 여기는 결행을 해야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흑이 이쪽으로 이렇게 두게 되면 어쨌든 결국은 흑이 선패거든요. 네. 그리고 때리는 패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패감이 이런 데 들여다보거나 이런 식의 패감을 씁니까?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패는 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여덟, 아홉. 먼저 만들러 가는 건가요? 물론 지금부터는 그렇게 완벽하게 정확하게 수 있게 하고 두지는 못해요. 네. 근데 좀 감으로 둬야 하는데 이거 뭐 끊어달라는 얘기고요. 이렇게만 끊어주면은 너무 쉽게 차단이 되죠. 흑 입장에서도 지금은 이제 이쪽 호구를 쳐서 둬야 하고요. 나가면 이제 계속 뚫고 하나, 나가게 되면 되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변 백도 같이 걸려 있는 장면인데요. 네, 좀 백이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나가는 거는 같이 나가서 이건 중앙이 너무 기분 나빠서 안 되고요. 둔다면 지금 결국은 봉쇄를 하려면 단수를 쳐서 이어주면 이렇게 막는 형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건 이제 흙이 당연히 이쪽 둬서 패가 되는 형태가 되죠. 패감도 흙은 자체 패감 좀 있는 편이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쨌든 백에게 좋은 그림은 잘 안 그려지는 상황인데요. 물론 어렵기는 해요. 네.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된 데가 많아서 어렵기는 한데 확실한 거는 백이 뭔가 좀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워낙 그 실리 면으로 많이 손해를 보고 지금 하는 싸움이어서 네. 흑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피해를 보더라도 정리만 하면 지금 바둑은 편합니다. 이게 확실히 득이 되려면은 이런 것도 교환을 해둬야 되는데 이건 중앙 쪽에 너무 악수여서 지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마음대로 싸울 수도 없는 장면인데요. 네. 근데 나중에 흑이 다시 이쪽을 막는 수순이 오면 지금 이 네. 백의 수순들이 득이 없어요. 오히려 흑을 두텁게 해주는 역할이 있어서.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김승재 선수에게 조금 더 어려운 바둑이 됐습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티브로드와 정관장 황진단의 플레이오프 2차전 2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립니다.